같은 경우도 해물 전혀 안 하고 혼수 전혀 안 하고 그냥 작은 교회에서 둘이서만 결혼식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추억에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이라는 게 보통 생각하면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혼수, 그다음에 예물, 그다음에 이제 그냥 하객들한테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그다음에 하객들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결혼식이 어떤 축복되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행사, 예, 그런 식의 결혼식들을 많이 참석해보고, 물론 본질적으로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걸 많이 결혼 전에도 느꼈고. 그러니까 우리는 꼭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한테 허락하에 정말 소수의 인원들만 갖고 교회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는데 어느 결혼식을 가나 내가 가장 결혼식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족한 듯 내 소신껏 한다는 거는 그거는 추억이고 아름다운 나의 어떤 아무도 따라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참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얘기하겠지만 가능하면 아이들이 부모의 뜻을 따라 그 부분만큼 결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따라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그걸 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얘기를 하고 나면 더욱더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도 교육하고 또 우리도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꾸 되뇌이게 되고 자식에 대한 어떤 그러한 욕심들 그런 것들은 버리면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동참하면 되게 좋겠다 그래서 알았어요 합시다 그랬죠. 남편의 성향이 그 형들의 결혼식이나 누나들의 결혼식이나 이런 결혼식을 통해서 느꼈던 자기가 자기만의 그 색깔, 자기 스타일의 결혼식을 꿈꿨던 것 같아요. 성향도 남편이 또 이렇게 결혼식은 둘이서 하는 건데 보여주기 위함은 아니지 않나? 근데 그때 당시 저는 공인이었고 남편은 학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식 자체가 너무 커지고 그냥 남들한테 축복받는 건 너무 좋은 일이긴 하나 보여지는 거에 너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에 남편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난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가 손을 잡고 들어가고 싶은데 둘이만 했거든요. 니네가 고아도 아닌데 왜 꼭 그래야 되냐. 그리고 부모 입장에선 딸을 공인으로 키웠으니까 그래도 나도 이렇게 딸 시집 보낸다 그런 걸 또 얘기하고 싶으셨겠죠. 그다음에 시아버님이나 시어머님도 그래도 또 방송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하객도 아주 많을 것이고 근데 결혼하는 당사자들의 뜻이 아니라고 하니까 흔쾌히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어머니 아버님 좀 서운해하셨어요.